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 모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에게는 거의 매일 매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회가 월요일은 없으니까 6일 제가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죠. 그분들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보고 눈으로 무언의 인사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면은 뭐 다 가셔서 없으시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은 조금 난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그러니까 예배 전에도 조금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은 또 맛있는 다과 있어가지고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렇게 만나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 구역 인도자들과 모여서 한 45분 정도 시간 보낼 수 있는 것 그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일날 한 번 보는 분도 있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다 만날 수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하는 건 없는데 바쁜 것 같아서 그냥 바쁜 척 하다 보면은 다 만나 뵙지 못하고 또 얼굴만 보고 이렇게 헤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복되는 만남의 삶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인생이 무엇일까? 글쎄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은 뭐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돈 버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출세하는 게 목적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서 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긴 이유가 있었죠. 아기를 죽여야 되니까 죽이지 못하고 숨긴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죽여야 될 만큼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죽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돼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서 그 아이가 결혼할 때가 되면은 그리고 그 아이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때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때입니까? 떠나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사실 이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위대한 모세의 삶은 굉장히 지극히 평범합니다. 일반적입니다. 모세의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를 낳았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1절과 1절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이? 민수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 미리암이 가장 큰 누이고 그 다음에 아론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의 아빠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사실 이 모세 부모만큼 모세 엄마만큼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자신이 지금 난 아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명령입니다. 바울의 칙령입니다. 모든 아기를 나마를 나일강에 버리라는 그러한 칙령이 내려왔고 그것을 지금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아들을 지금 죽여야 된다. 내가 낳은 아들을 한국에 계신다면 한강에 버려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갓 난 아이를 버려야 되는 그 상황을 어머니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으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있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 사실 많이 어려운, 특히 기독교가 어려운 거 보면서 만약에 한국이 해방이 된 다음에 이렇게 유교가 없이 한 나라가 처음부터 되었다면 지금보다 나아졌을까 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쎄 모르는 일이죠 뭐.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동족이 동족을 상대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일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사실 있다는 걸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이 지금 만약에 자유로운 나라가 돼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자유가 생긴다면 얼마나 교회가 더 부흥할 것인가.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은 부리가 더 큽니다. 사실 여러분 중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가장 부흥했었던 때는 문화혁명 때입니다. 공산화되고 가장 어려울 때 중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는 가장 큰 이유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다 갖고 있는 꿈이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도 똑같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좋은 직장은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합작회사나 외국 회사에 들어가서 모로라에 들어간다든지 나이키에 들어간다든지 노키아에 들어간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는 것. 그들이 그때 꿈입니다. 그 돈이 그들을 예술 못 돈이 가장 큰 적이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가 안 되고 장개석이 만약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만과 같이 그렇게 됐다면 중국이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물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를 보아왔고 저도 살아보면 느낀 것은 뭐냐면 꼭 그렇지 않다. 아마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면 중국은 더 부패하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여야 된다는 것, 나일강에 버려야 된다는 것, 그러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모세의 모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난주에 보았던 십브라와 부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브라와 부아가 바울의 명을 거역하고 그 남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십브라와 부아 삼파들의 모습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세 가지 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그들은 지혜로운 여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 오늘 모세 모친에게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1장과 2절에 나와,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 두 산파들과 모세의 모친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만을 죽이지 아니했듯이, 사실 모세의 모친도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고 세 달 동안 감추어 두었다가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버리는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왜 죽이지 못했을까? 아마 뭐 가장 큰 이유를 대라 그러면은 어떻게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유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외모가 축출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뜻은 그것은 아닙니다. 잘생겼다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특별하다는 것을 엄마가 느낀 겁니다. 영어로 보면은 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잘생겼다는 것을 He was a fine child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해석은 There was something special about him. 그러니까는 모세 엄마가 모세를 보았을 때 그 모세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을 엄마가 감지한 것입니다. 느낌입니다. 어쩌면 엄마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느낌. 글쎄요, 뭐 오늘 한국말로 보게 되면은 잘생겼다 그러니까 엄마가 난 자신의 딸이나 아들이, 안 예쁜 딸이 어디 있고 잘생기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엄마가 모세의 모친이 그 모세를 보았을 때 그 모세로부터 그 특별한 게 있었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생활할 때 매년 유월절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자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기억하시죠? 거기 갔다가 그때도 매년 하는 식으로 하고 돌아오는데 3일이 지나서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에 돌아가 봤더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학자들과 그 율법사들과 성경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예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친 마리아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예수의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예수의 그 말,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누구인가 알려주었지만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다,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특별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 특별함이 있었던 그 모세의 모친은 죽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물론 자기 아들이니까는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알아보았고 그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두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사실 할 수 없어서 아마 3개월이 되면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커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던져버린 일이 나오지만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함을 볼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좀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세상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오직 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그 칙령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숨겨둔 그 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머니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난주에 보았던 산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건에 경외한다는 하나님 경건의 모습은 그냥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열매로 나온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친 요게벳은 십브로와 부와 같이 참 지혜가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모친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가 십브로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추궁합니다. 왜 남아들을 죽이지 아니했느냐. 다시 보기 전에 저만 더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덥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운 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냐면은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에어컨을 좀 우리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 좀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산파들이 바로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나. 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먼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스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사실 모친 요게벳은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어요. 안 버렸습니까? 버렸죠. 근데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갈 때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지 그 안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가 내린 명령은 뭡니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친은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날강에 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요게벳이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정말 제가 읽으면서 자신의 아들을 키우면서 돈을 받고 키워요. 여러분 구절 보세요. 구절을 보게 되면은 그 미리암이 가가지고 바울의 딸이 그 갈대상자를 보아서 모세를 발견했을 때 미리암이 가서 말하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바로의 딸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렇죠?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여인이 누굽니까? 이 여인이 이거 모세의 어머니예요.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산파들의 모습에서도 저는 지혜를 보았고, 오늘 요게벳의 모습 속에서도 아이를 버리기는 버리는데 갈대상자에 넣어서 버리면서 그 아이도 살리고 자신도 살고 거기에 대가까지 받는 그 모습 가운데서 지혜를 보았는데,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산파들의 모습에서 오늘 모세의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복을 받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하고 음행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정말 하늘로부터는 지혜 없으면은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유혹합니까? 무슨 유혹합니까? 이 세상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특별해야 되냐? 남들이 다 맞다고 그러는데 왜 너희들만 틀리다고 말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같이 살자. 왜 너희들의 목표는 그것이 돼야 되느냐? 이런 목표가 다 있는데 얼마나 좋냐? 그런 것들을 우리 이길 수 있는 방법, 뱀같이 지혜롭지 않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지혜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거.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 저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모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모세를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산파들이 나마를 죽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로가 칙령을 냈습니다. 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칙령에 의해서 모세의 모친이 모세를 날강에 버렸습니다. 날강에 버렸더니 바로의 딸이 그 강가에 왔다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모세를 사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세를 살려가지고 자기의 아들같이 키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의 명을 거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칙령을 내게 하셨고 오늘 모세의 모친이 나마를 날강에 버리라는 그 명령,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두었다가 갈대상자에 넣어서 버렸더니 하필이면 그때 바울의 딸이 강가에 왔다가 모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40년간 바울의 궁에서 바울의 딸의 아들로 자랍니다. 나중에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80년 후에 돌아왔을 때에 사실 모세는 바로를 대적해서 백성을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이 훈련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엄마를 통해서 그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통해서 갈대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는 것. 여러분 2장 후반절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루는 40살이 되었죠.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나의 동족으로 나의 동포로 여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엄마가 유모로서 40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젖을 메이고 이제 헤어졌겠지만은 그때의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줬습니까? 모세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네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 40이 되었을 때 모세가 그것을 압니다. 히브리 사람이 나의 동포라는 것.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이 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 모세를 3개월 숨겼다가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던져버릴 때에는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함이 뭔지 몰랐어요. 다만 어머니로서 그를 살려야 되는 것이 자기의 임무로 알고 했는데 그 아기를 살릴 때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은 아, 이 아기가 커서 80년 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사람이라는 그러한 것을 알았을까?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에서 죽일 때에 내가 죽이는 제스처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시겠다가 그렇게 하고 이삭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여 이삭을 죽였습니다. 요셉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7살에 팔려갈 때 내가 이렇게 팔려가야 13년 후가 되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서 12년 더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9년 더 있다가 아버지와 형제들 내가 다 건질 수 있겠구나, 그것을 가지고 그가 팔려간 거 아닙니다. 그는 주어지는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것. 산파들이 남아들을 죽이지 못한 것은 내가 남자들을 살려 그 중에 모세라는 애가 나올 것이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보면서 내 아이는 80년이 지난 다음에는 40년 광야 40년에서 40년에 바로의 궁에서 생활하고 40년 광야 생활한 다음에 80살이 되면 돌아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질 위대한 아들이다,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삶 자체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목적을 이루신다는 걸 저희들이 믿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항상 그런 말이에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날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안에서 역사하시고 목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내가 어느 정도 되면 하겠다 그러면은 그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모세의 모친은 그랬습니다. 그러한 모친의 믿음과 지혜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먼저는 모세의 모친이 아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살렸어요.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건진받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그 모세가 자라나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것. 여러분, 물에서 건진받는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떤 이미지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게 처음이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 세례받는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물에서 건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를 건져주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위로부터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오늘 있는 곳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세의 삶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삶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삶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적을 이루는 자리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말씀을 의지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그러한 성도들로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지체들로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영어 캠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주 안에서 잘 사역 마무리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어 교육자 새롭게 우리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교육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내일로 알고 우리 일로 알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교육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또 교회 행사들 기억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하여 간구하는 것 우리 영어 캠프에 가 있는 우리 20명의 청소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역은 무사히 다 마치고 나사렛 대학교에 가서 2박 3일 동안 디프링할 때 하나님 그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유대의 미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을 잘 정리하고 돌아올 수 있고 무사히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주의 살아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한 성도 성내 마음 가운데 부르짖는 마음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그 지혜를 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힘과 생각으로 계획으로 경험으로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것이 잘되는 것이 볼 수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과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만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해 나아가는 오늘도 성령께서 만족해 주시고 이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주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연약하여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성령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죄를 쫓지 아니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말씀에 하나님 입각하여서 성령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주 안에서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격시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힘없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그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